지난 4일 커뮤니티에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3호선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고 적어 논란이 됐습니다. 글쓴이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며 신고하라고 말하는 남성분들, 손 주물러 주라는 남성분들, 다들 직접 나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분들이 모아서 플랫폼으로 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여성을 도와줬다가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걱정돼 도와주기가 망설여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다수 네티즌은 여성이 쓰러졌을 때 나서서 돕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몰리느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현명하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가족과 지인 외에 여성을 터치하면 성추행으로 고소고발 당하는 현실, 여자 도우려다가 쇄골한 차는 경우 많이 봤다 등의 반응입니다. 이처럼 지난달 8일에는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B씨를 보고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도록 했으며 A씨는 B씨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쓰러져 있던 B씨를 일으켜준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2018년에는 일반인은 물론 경찰까지도 급박한 상황에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만취해 도로에 쓰러진 여성을 상대로 경찰이 머리카락을 붙잡았다가 대기 발령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귀가 조처를 위해 택시를 불렀고 신체 접촉을 피하면서 여성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서의 주치자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신체 접촉 최소화 원칙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으며 주치자 대응은 매뉴얼에 따라 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 자체는 최소화하라는 것입니다. 또 2016년에는 군인이던 A씨가 휴가를 나가는 길에 부대 인근 도로에서 정신을 잃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휴대폰이 군법으로 금지였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어서 없고 근처 병원으로 달려가 여성은 회복했습니다. 이후 여성을 구해준 군인에게 여성은 고맙다는 인사 대신 갑작스러운 고소 협박을 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